우리가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재림하실 그런 때가 되면 이 세상에 얼마나 큰 환난과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큰 환난과 재앙들은 고통이 되지만은 우리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로 인해서 더욱 아주 간절하게 회개하게 되고 또 기도 생활을 더 열심히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아주 거룩해져서 우리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돼요. 내 몸도 깨끗이 하고 흰옷을 입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큰 환난과 재앙들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인간은 뭐 달나라도 다녀오고 요새는 또 뭐 화성에 가겠다고 그렇게 이제 뭐 야단법석이고 휴대폰 하나로 전화는 뭐 물론이지만은 컴퓨터 기능까지 다 하게 돼가지고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화상으로 우리가 이제 전화도 하고 심지어는 이 회의까지도 이 화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소그룹 모임이라든지 성경 공부 모임이라든지 중요한 회의도 만나지 않고도 그냥 화상을 보고 그렇게 회의하는 이제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과학 문명이 급속도로 발달되니까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도 교만해졌어요. 세상에 뭐 못할 것이 없을 것처럼 그렇게 기고만장해가지고 아주 큰 소리를 쳐줬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것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속수무책이야. 또 요새 그냥 홍수가 그냥 뭐 각 나라에 그냥 얼마나 홍수 피해가 큰지 이 중국의 샨샤댐 같이 어마어마한 세계적으로 제일 큰 이 댐이 지금 막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무너져. 그거 무너지면요 몇백만 명이 죽을 수도 있고 다 그냥 뭐 사람들이 이재민이 되고 또 뭐 원자로 발전소까지 그냥 막 파괴하는 가운데 아주 큰 이제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모두들 이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큰 환난과 재앙이 일어나지만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피할 길을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재앙이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죄. 그러니까 이 죄범해 가지고 지금 망해가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9장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적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무서운 재앙들이 제 멋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구별해요. 구별해. 어떤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해야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계세요. 이사야 26장 20절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찌어다. 이 밀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자기가 늘 기도하는 그 장소, 그를 들어가가지고 이 분노가 다 지나가기까지 좀 숨고 있어라 이거예요.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또 스바냐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언제나 성경에 보면 이 애굽은요 하나님 저버린 세상을 예표하는 거예요. 저 애굽에 내린 그 무시무시한 질병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많은 병 중에 하나라도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겠다. 여러분 병이 뭐 저절로 무슨 뭐 걸리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여기에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이렇게 큰 환난이 오면 이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게 아닌가? 아니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니까 우리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이 말은요 악인들에게 영원한 멸망을 선고하는 그런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악한 자들에게 영원한 지옥 불맛에 들어가게 선고를 하잖아요. 하나님 심판하시면 그런 심판은 결코 우리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죄를 범하지 않고 거룩하게만 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살거나 그렇게 살려고 그저 애쓰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알곡신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가라지 교인, 이 가라지 교인들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만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들도 교회 나와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이 마귀의 자녀들은요, 세상 사람보다도요, 더 악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예 지옥에 갈 거 각오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고 바르게 산다고 애쓰지만은 얼마나 실수가 많아요. 얼마나 죄가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 게 은혜로. 아멘. 우리가 뭐 온전해서 뭐 죄가 없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왜 교회부터 심판이 시작됩니까? 교회 안에 가라지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심판받을 자와 심판받지 아니할 자, 정죄받을 자와 정죄받지 아니할 자를 이제 갈라내는 그것을 먼저 해요. 먼저 이 교회가 환난당하고 어려움당하면요, 또 세상이 그냥 불법이 성하고 그냥 사랑이 다 없어지고 악해지면요, 그때 보면은 요 가라지들이 그냥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부터 시작을 하는, 교회부터. 그래서 오늘 보면 로마서 8장에 보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고 누구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니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기 그의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리고 그는 진리의 영인데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모든 걸 가르치기도 하시고 주님 하신 말씀 기억도 나게 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게 하시고, 아멘. 이제 그런 체험을 많이 하다가 보면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령 받은 우리들은 이 몸뚱아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 성전.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거룩하신 성령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멸망을 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에도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언제나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게 믿어져요. 이 성경 말씀 하나하나, 이 하나님 말씀들이 다 진리의 말씀이라는 게 믿어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 순간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부모에게서 한번 태어났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순간이에요. 이 순간이. 이런 사람은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대로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얻었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이미 얻은 사람이라는 게, 얻었고,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보면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다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늘 사모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은 만큼 믿음이 쑥쑥쑥쑥 자라나가지고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돼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 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 때 더 깊이 깊이 더욱더 하나님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게 돼요. 아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제가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교 중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많은 것을 깨닫게 돼요. 그 중에 첫째가 뭐냐, 내 죄와 허물을 깨닫게 돼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말씀 듣는 중에도 야, 나에게 이게 문제구나, 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그대로 못 믿었구나, 자기 죄와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 받은 사람은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요.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은혜 받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요, 기쁨이 넘치게 되고요, 항상 감사하면서 살게 되고요,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뿐만 아니라 내 사명을 깨닫게, 사명. 내가 할 일이 이것이구나. 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난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자기 사명을 깨닫게 돼가지고 아주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죠.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이 말하는 게 달라지고요,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지고요, 가치관이 달라. 가치관이, 옛날에는 세상에 돈 좋아하고 뭐 세상에 출세하는 거 좋아하고 뭐 이 세상에 그냥 잘 되는 거 그런 것만 귀하게 여겼는데 가치관이 달라져요. 무엇보다도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는 게 이게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삶의 목표가 달라져. 목표. 무엇보다도 성품이 달라져. 성품. 그래서 빛의 열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그런 성품을 가지게 돼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돼요. 이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줘가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해요. 두려움이라는 게 없어져 버려요. 그냥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두려울 게 없어. 그냥 아무것도 두렵질 않아. 죽음도 두렵질 않아. 어떤 세상 권력 그거 두렵지 않아. 부럽지도 않고 떳떳하고 그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어. 그리고 순교하는 거를 영광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면은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자들이죠,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마치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그렇게 택하셨던 것처럼
순교자의 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 있는 영광의 자리. 예? 마치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런 자리와 같은 영광의 자리가 숫자가 이미 정해져 있어서 이 자리에 앉을 사람의 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수가 차기까지 좀 기다려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이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그냥 이 순교자가 되는 것을 아주 영광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 장차 받을 그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0절 이하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질을 당하게 되니까 이야 그걸 오히려 그냥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고난당하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집에 있든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랬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주님과 함께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순교자들. 이 사람들은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한대. 왕 노릇. 아멘. 이런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려. 왕 노릇. 왕 노릇.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에 보면요, 환난 후에, 큰 환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예수 믿어 구원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부활을 하게 돼서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게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의 부활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생명의 부활이야. 생명의 부활.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이 있는데 그건 뭐냐? 천년 왕국 후에 예수 안 믿고 죽은 세상 사람들 다 그들을 심판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게 되는 심판대 위에 서기 위해서 부활하는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제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누구든지 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또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보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여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진성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옥에 가서 뭐 잠시 고난당하고 의식을 잃어버리고 죽는 거 아니에요. 지옥에선 구대기도 죽지 않는다. 구대기 그 표현 비유한 거예요. 영원히 영원히 그 지옥 불못에서 그냥 내 몸이 그냥 막 불타서 그냥 막 그냥 그 고통 당하는 그 고통 그런 고통을 그냥 영원히 받는 게 지옥이에요. 영원히 받는 게.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에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 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외에는 다 자기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심판받을 때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행위가 그냥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떤 짓을 그 행한 그대로 심판받아가지고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대로 불못에 들어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그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래요.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바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설명도 해 주시고 때로는 사랑을 고백해 주시기도 하고 내가 너를 이제 축복하리라 말씀도 해 주시고 이렇게 예? 주님이 예? 멀리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죠? 로마서 5장 8절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 마땅히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대신 죽으셔가지고 우리 죄를 인해서 우리는 멸망해야 되는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어주시고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면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아멘.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몰라서 지금 메시아를 죽이고 있다는 걸 몰라가지고 저렇게 야단 법석들을 하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내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로마서 12장 14절에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이야 참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내게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절대로 내가 뭐 이렇게 갚으려고 원수 갚으려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악한 인간을 내가 죽여버리려면 나는 몇 배로 더 악해져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왜?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아멘. 저는요 요사이에 우리나라 되어져가는 거 보니까요 주님이 얼마나 급하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냥 이야 주님이 쉬지 않고 그냥 구체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막판에 그냥 뒤집게 하시는데 요한계시록 보니까요 하루 동안에 끝내 어디에는 뭐야 한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뭐 그렇게 오래 걸릴 필요도 없어 그냥 하루 동안에 다 멸멸하고
한 시간에 끝내버려. 마지막 순간 하나님이 그냥 뒤집어 버리면은 그냥 히스기야가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그 다음날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다 시체가 되듯이 하룻밤 사이에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이 배고파 하면 먹을 거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거 주고 우리는 사랑만 베풀고 살래요. 왜? 원수는 다 주님이 갚아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무조건 저들을 다 용서하고 사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여기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말씀대로 형제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불의한 짓을 행하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또 15절에 보면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아멘.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고 그 가난한 사람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 돌봐주는 거 이거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열매 중에 이런 사람에게는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된대요. 야고보서 5장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서 계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다 죽었어요? 원망하다가 감사할 줄을 모르고 원망을 해. 이 사람들은 다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면하려면 절대 우리 입에서 원망이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감사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감사만. 아멘.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냥 무조건 그냥 마음에 그냥 없어도 그냥 무조건 감사합니다 해버려 그냥 자꾸. 아멘. 아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에서 내는 자는 결코 정죄함 받지 않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이 죄와 사망의 법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따먹으니까 너는 정녕 죽으리라. 죄값이 사망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육체적 사망이 오고 하나님과 나와 완전히 떠나게 되는 영적 죽음이 오고 그 다음엔 영원한 죽음,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둘째 사망이 오게 돼.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들 속에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고 날마다 성령의 은혜 속에서 살게 되고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해요. 택함 받은 백성은 하나도 버림받지 않고 100% 모두가 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